아니 그 이제 오늘 주제가 이제 태양은 가득히인데 네. 오늘 그 저희에게 태양의 신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겠다고 우리 궤도 씨가 너무 좋습니다. 흔히 태양은 이제 태양계 심장 출발점이다 얘기를 하는데 이게 태양은 어떤 천체입니까? 태양은 결국 별이니까 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입니다. 태양은 46억 살 정도라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딱 좋은 나이 저희 정도 46억 살이에요? 46억 살 딱 좋아요. 한 120억 살 정도로 수명을 보고 있으니까 네, 태양의 수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태양의 수명을 보통 한 120살 정도, 120억 살 정도 보고 있고 사실 MZ세대랑 비슷해요 태양도 지금 MZ세대 약간 끝물 MZ 저희랑 아, 지금 태양이 끝물 MZ예요? 네. 아니 그러면 태양이 그러면 없어지면 이거 우리 태양계 다 그럼 120억 년 되면 다 작살나는 거예요? 작살나죠. 없어져? 네. 태양이 이렇게 사라지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네, 태양도 이제 결국 작은 하얗게 빛나는 전구같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네. 근데 너무 놀라신 것 같은데? 너무 놀라요, 지금. 근데 어차피 우리가 47억 년 후, 46억 년이잖아요, 지금. 아니, 그래도. 앞으로 한 만 년 후도 생각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니, 그래도. 아니, 없어진다니까. 나 지금 충격이야. 아니, 왜냐면 지금 이거 긴급 뉴스입니다, 지금. 이거 요즘 태양이 없어진대요, 120억 년 후에. 태양은 없어지지만. 태양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은 다시 재구조화 되겠죠. 이것이 또 양자역학입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와 이거 이렇게 재밌네? 문득 궁금해지는 게 우리가 이제 태양에 관한 그런 명언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다음에 이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을 그렇죠. 요거 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합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네, 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네. 그럼 내일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시간이라는 건 완전 상대적이에요. 네. 사실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오늘과 내일이라는 개념이 생긴 그쵸? 건데 네. 근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사실 태양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왜요? 왜냐면 오늘 내일을 결정하는 게 지구가 도는 것 때문에 그런 거지 태양 입장에서는 내일이란 건 없어요. 네. 그냥 항상 떠 있죠. 그대로. 네. 우주적 관점에서 봤을 때 태양은 항상 있는 겁니다. 지구가 거기서 돌고 그냥 쇼를 하고 있는 건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그럼 태양 입장에서 뭐야? 뭐? 아 지들끼리 혼자 돌아놓고선 좀 진지하네 얘들이?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거는 사실 굉장히 잘 만든 문장이긴 해요. 근데 확실한 거는 하늘 아래 한 개의 태양도 없어요. 그냥 하늘 아래 태양이 없어요. 뭔 소리예요? 아 하늘 밖에 있는 거구나. 그렇죠. 아~ 왜냐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하늘을 정의할 때 그 지표면으로부터 한 100km까지를 이제 우리 대기권 안으로 정의를 네, 하고 네. 이걸 카르만 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맞아요. 아, 카르만 라인. 요거 밖으로 가면 우주로 정의를 합니다. 네, 네. 하늘 아래라면 카르만 라인 안쪽으로 봐야 되는데 요 안쪽엔 태양이 없어요. 아~ 요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이 말은 너무 잘 만든 말이지만 좀 바꿔서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당연히 없다. 왜냐? 네. 하늘 밖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아~